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웃고 기뻐하는가 세상이 어둠에 묻혀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다 꿈만 같은 애기다 꿈인 걸 알아야 꿈이 꿈인 줄 알고 인지하고 꿈에서 태어나고 꿈에 지배당하지 않을 때 자유자재는 저절로 실현된다네 늙음 첫 번째 이야기 술에 취한 이사과의 동료들 부처님께서 잿따와 나에 계실 때 이사과의 동료와 관련해서 개성 146번을 설하셨다. 나와 뒤에 사는 귀족 남자들은 아내들을 덕이 높은 이사과에게 맡겨 가르침을 받게 하였다. 이사과의 보호를 받으며 수다나 떨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깨어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리라 믿었다. 그때부터 여인들은 놀이동산에 가거나 사원에 가거나 항상 이사과와 함께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간의 음주축제가 열린다는 공고가 나돌았다. 그래서 여인들은 남편들을 위해서 독한 술을 만들었다. 남편들은 축제에 참가하여 일주일 동안 흥청망청 마셔댔다. 8일째 되는 날 축제가 끝나고 업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온 도시를 돌아다녔다. 500명의 여인들은 자신들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우리는 남편 앞에서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다. 그런데 술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편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게 몰래 한번 마셔보자. 그들은 이사과에게 몰려가서 말했다. 우리 놀이동산으로 나들이 가요 좋아요. 먼저 집안일을 끝마친 다음에 출발하도록 합시다. 그들은 이사과 몰래 술을 감추고 동산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추태를 부렸다. 이사과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 여인들은 오기를 범했다. 이 교도들이 보면 사문고따마의 제자들은 독한 술을 마시고 취해서 돌아다닌다라고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그녀는 500명의 여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노계를 범하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남편들이 알면 분노할 텐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들어 누워있을 거예요. 당신들 스스로 비난받을 짓을 했어요.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가 아픈 채 하고 들어 누웠다. 남편들이 물었다. 어디에 갔었어? 다 몸이 아파요. 말 시키지 말아요. 남은 술을 마신 거로군. 남편들은 아내들을 두들겨 뺐다. 결국 그들에게 괴로움과 불행이 찾아왔다. 음주축제가 또 돌아왔다. 여인들은 전처럼 또 술을 마시고 싶어 이사과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의 놀이동산으로 나들이 가요. 이사과는 술을 마시고 싶은 그녀들의 속셈을 알아챘다. 지난번에 당신들을 데리고 갔다가 나온 명예만 실추되었어요. 당신들끼리 가도록 하세요. 당신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어요. 여인들은 이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가며 말했다. 올해는 부처님께 참배하고 싶어요. 우리 사원으로 가요. 좋아요. 그러면 가서 준비하고 오세요. 그녀들은 한 손에는 향갑꽃을 들고 다른 손에는 술이 가득한 물병을 들고 긴 애틀을 입고 이사과 함께 사원으로 갔다. 그녀들은 사원 구석으로 가서 물병 속에 술을 몽땅 들이켜고
물병은 던져버리고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 앉았다. 이런 일도 모르고 이사카는 부처님께 법문을 정했다. 부처님이시여, 이 여인들에게 법을 설해주소서. 이때 여인들은 취기가 오르자 갑자기 춤추고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마라오 부하인 천녀가 이를 보고 생각했다. 내가 이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문고따마 앞에서 주태를 부리게 해야겠다. 천녀가 즉시 그녀들의 마음을 부추겠다. 그러자 어떤 여인은 손뼉을 치고 깔깔대고 웃고 어떤 여인은 일어나 춤추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셨다. 마라오 부하들이 진동하도록 놔둘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바람이를 닦는 것도 마라들이 진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놀라게 하려고 눈썹에서 검은 빛을 내뿜어 사방을 지륵 같은 어둠에 잠기게 했다. 여인들은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강해서 순식간에 술기운을 확 얻어가 버렸다. 부처님께서는 법상에서 사라져 시내로 수미산 꼭대기에 서서 미간에서 한 줄기 광명을 내보냈다. 그 광경은 마치 일정개의 달이 일시에 떠오르는 것 같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내 앞에 올 때는 부주의한 상태로 와서는 안 된다. 주에 깊게 깨어있지 않으면 마라가 그대들을 사로잡아 경박하게 조심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그대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여 일어나는 욕망과 갈망의 불을 꺼버려라.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개성을 읊으셨다. 개성 146번.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웃고 기뻐하는가? 세상이 어둠에 묻혀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이 개성 끝에 여인들은 모두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부처님께서는 여인들이 모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고 시내로 산꼭대기에서 내려와 법상에 앉으셨다. 이때 미사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독한 술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